집중 분석 이슈 타임 시간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 관련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이데일리입니다. 머니무브 시작돼 2월마다 반복, 예금 증가 두고 논쟁입니다. 2월 은행 요구불 예금이 증가하면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돈의 회귀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시장금리 상승과 최근 주식시장에서 자금 이탈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머니무브로 보기에는 아직 섣부르다는 것인데요.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요구불 예금 잔액은 2월 들어 극적으로 늘었습니다. 1월 1.05% 줄었던 요구불 예금 잔액은 2월 5.04%, 29조 276억 원 증가한 605조 82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굉장히 뜨거웠던 주식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차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견고한 이 3000선, 일단 좀 위협을 받고 있지만 또 지지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주는 또 시황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하죠.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또 은행의 예금 잔액이 급증하고 있다. 이 이슈를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5대 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5개 은행의 대출과 예금이 월별로 어떻게 변하는지 뽑아서 보고 있는데 네. 지난 2월에 좀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이른바 대기성 자금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요구불 예금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30조 원 가까이가 좀 증가했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전월 대비 5.04% 증가했습니다. 이게 퍼센트로 보면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사실 30조 원이 자본시장에서는 꽤 큰 규모거든요. 네. 실제 증권계좌에는 투자 대기 수요가 60조 원에서 70조 원가량 되는데 이 액수도 아마 작년에는 좀 꽤 큰 액수였거든요. 이 액수의 절반 정도나 되는 양이 일단은 그 2월 달 요구불 예금을 몰렸다는 것 자체가 좀 주목을 좀 끌만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1월 말, 2월 말 들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시장의 변수로 떠오르면서 주식시장이 주춤해지자 뭐 IPO도 워낙 뜨거우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아니면 또 비트코인이 또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자금이 이탈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여주신 이 수치가 굉장히 좀 크게 나오고 있네요. 30조 원 예. 은행 쪽에 예금이 늘었습니다. 요구불 예금이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요구해서 빼서 쓸 수 있는 예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개인으로 치면 월 급여 통장과 뭐 보통 예금, 기업으로 치면 당좌 예금 등을 좀 들 수 있는데요. 이들 예금은 통화 분류 상으로 현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M0가 이제 그 본원 통화라고 하면 M1, 그러니까 본원 통화와 그다음에 요구불 예금까지 포함해서 사실상 현금으로 보고 있는데 그 우리들이 체크카드를 결제할 때 이제 바로 빠져나가는 돈이 나가는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성이 좀 많이 강하고 대기성이 좀 많이 강합니다. 이들 자금을 또 금융권에서는 많이 대기성 자금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월 기준 605조 원가량이 됩니다. 2021년 정부 예산이 500조 원이 좀 된다는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 네. 이 부분 좀 꽤 큰 부분이긴 합니다. 네. 자, 우리 또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이 요구불 예금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증시 대기 자금이 아니란 말이죠. 은행 쪽에 들어간 자금이고요. 그리고 대기성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어떤 은행 쪽으로 머니무브가 일어나는 시작점이라고 봐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더라도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좀 투자 대기 수요가 줄었다고 해석을 해야 될 것인지 기자님 의견 어떠신가요? 일단은 시장에서는 충분히 머니 무브로 볼 만한 의견은 분명히 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요구불 예금은 뭐 대기성 자금 이전에 또 은행에 속한 돈이다 보니까 안전자산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은 안전자산으로 돈의 흐름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는 가정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요. 실제 이런 예측이 괜한 그 소리가 아닐 수 있는 게 그 정기 예금이 또 진정한 또 이 은행권에서의 안전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정기예금이 좀 소폭 늘었고 또 신용대출 추이가 2월 들어서 감소세를 기록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이게 약간 머니무브로 보는 게 맞아 보이기도 해요. 이게 사실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화랑이던 10월부터 1월까지 3개월 연속 잔액이 좀 줄어왔었는데 네. 2월달 다시 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정기예금에서 빼서 주식 투자하던 수요가
2월 달에는 돌아왔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 이제 뭐 신용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해왔던 분들이 그 지난 10월, 11월, 1월 뒤 많지 않았습니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급전대출 수요가 뭐 있다고 해도 되게 많았는데 2월 달 들어서 이 수요도 좀 줄어든 게 아닌가 이런 관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월 들어 정기예금이 0.5% 증가했는데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평소 증가 추세로 돌아왔다라는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잔액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이게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억제는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따른 파급 효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은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신용대출을 뭐 받을 만한 사람이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신용대출이 뭐 늘 만한 요소가 적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작용하는 게 아닐까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은행에서는 이렇게 전달 대비해서 요구불 예금이 5%가량 좀 큰 수치로 증가한 것에 대해서 어떤 해석들을 내놓고 있나요? 일단은 주식시장 상승세가 둔화됐고 시장 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으로 돈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맞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근데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면은 은행 예금 금리가 상승할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 따라서 좀 자금이 은행에 들어오는 부분도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게다가 이게 뭐 아까도 뭐 은행 예금을 안전자산이라고 분류를 해드리긴 했는데 이게 또 안전자산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채권시장이 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은 서로 반비례의 관계에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주식시장이 다소 고평가돼 있고 채권시장은 저평가돼 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채권 가격이 오히려 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더 좀 늘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좀 가능합니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거는 뭐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되는 것이고요. 이는 투자 자산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은 뭐 본격적인 머니무브가 아니라 시장을 관망하는 관망 수요가 더 늘어났다라고 보는 시각도 좀 있고요. 네. 2월 추세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머니무브라고 보는 게 이게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섣부른 결론이자 추론이 될 수 있다라는 시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섣부른 머니무브라고 본다는 것은 섣부른 시각이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될까요? 이게 계절적인 요인이 좀 있는데요. 네. 2월 달 요구불 예금 증가치가 전달 대비 5.04% 늘었다고 했는데 재작년 2월에도 매번 재작년 2월에도 그다음에 작년 2월에도 매번 비슷한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2월 요구불 예금 증가치가 5.4%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히려 올해보다 더 그러니까 비율로 봤을 때는 더 많이 늘어난 수치가 되는데요. 은행권에서는 보통 요구불 예금이 1월에 좀 줄었다가 2월에 회복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고 있어요. 1월에는 설 상여금이나 뭐 미수금 등 기업의 지출이 좀 많은 편이고 2월이 되면 연말 정산이나 설 상여금을 받은 근로자들이 또 입금하는 수요가 있고 또 기업들이 받은 결제 자금을 다시 넣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2월에는 좀 많이 늘어난 추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최근에 장세를 관망하는 뭐 추이나 아니면 수요가 늘었다고 하나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본격적인 머니무브로 볼 수 있겠느냐, 돈의 흐름이 바뀌었느냐라고 보기에는 다소 좀 약간 힘든 구석도 있긴 합니다. 네. 올해 2월 달에는 전달 대비해서 5.04% 그리고 지난해 2월에는 요구불 예금이 전달 대비해서 5.4% 해서 지난해가 오히려 좀 더 많이 늘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또 막 발발했던 시기였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예, 이 부분이 저도 좀 마음에 많이 걸리긴 하는데요. 사실 작년에 3월에 큰 폭의 하락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 보면은 4월에서 겨우 회복을 했는데 이때 물론 뭐 계절적인 자금 수요에 따라서 2월 달에 자금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코로나19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미리 예측을 하고 자금을 옮겨놓는 수요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큽니다만은 시장에서는 뭐 상당수가 우리 증시가 조만간 조정을 받을 것을 대비를 해서 미리 좀 자금을 좀 이동시켜 놓는 게 아닐까 관망하는 게 아닐까 그런 좀 시각도 좀 지울 수 없어 보이긴 합니다. 네,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는 지난 2일, 이달 2일 기준으로 67조 원가량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요구불 예금은 현재 605조 원가량 예.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시장 금리가 오를 것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증시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는 대기성 자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보다 좀 더 메리트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 있겠습니까? 일단은 예금의 강점이라고 하면 안전자산으로서의 강점이 있고 사실은 네. 이 수익률이나 금리 면에서는 접고 들어가는 면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근데 정기 예금 금리 과연 오를 것이냐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 금리가 물론 올라가게 되면은 정기 예금 금리도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근데 은행들이 이게 자금 조달을 채권 시장에서도 상당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좀 채권 시장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당장 예금 금리가 오를 개연성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는데 이게 왜냐하면 약 그 은행의 대출 자금의 80% 가량은 예금에서 대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채권에서 20% 정도 조달을 하긴 하는데 채권 시장 네.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이 예금 금리가 오를 만한 이 별개의 자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를 만한 개연성 그래서 좀 적은 거고요. 오히려 은행에서는 예금 금리를 낮게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알아서 대기성 자금이 들어오니까 좀 약간 콧노래를 좀 부를 만한 게 좀 되고 있죠. 또 당국의 규제로 대출 금리가 또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우대 금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장 금리의 상승을 이유로 은행들은 주택 담보 대출이나 장기채 등의 금리도 좀 상승시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당분간 대출 금리는 점진적으로나마 소폭으로 네. 오르고 있지만 정기 예금 등의 금리 변동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또 은행의 지난해 이자 마진폭이 상당히 줄어있던 터라 이를 벌충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좀 시간을 끌 거라고 좀 보이긴 합니다. 네, 사실 기준금리는 지금 사상 초저금리 상태고요. 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개연성은 현재 경기로 봤을 때는 크진 않습니다. 그런데 뭐 예금금리나 대출금리가 이것과 별개로 또 크게 올라가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한데 대출금리는 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당분간 채권시장 지표를 좀 보시면서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대출금리는 아무래도 이게 그 회사채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국에서도 이제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시장, 그 다음에 뭐 여러 당국의 스탠스로 봤을 때 은행의 대출금리는 당분간 좀 늘어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좀 차익을 실현한 자금들이 뭐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또 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8월 10년 만기, 요 국채 올라갔을 때도 좀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고불 예금의 급증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안전자산 쪽으로 좀 이동시킨 관망세 높은 자금들의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